こんにちは。僕たちは韓国人バンド、ビアルティです。오늘、고른곡은어떤곡이죠?알렉산드로스의センコ입니다。이곡을고른계기는요제가일본밴드중에유일하게알렉산드로스는잘몰랐어요그래서이번기회에공부하기위해서고르게됐습니다네이름은알렉산드로스고요일본의락밴드입니다지금소속된레이블은유니버셜재팬뮤직이고요소속기획사는 UKPM 입니다이번에드러머가새로들어와서첫싱글앨범이라고하던데요네이번년도3월달이었나아니원래는작년3월인데코로나때문에그콘서트가연기가된거예요그래서계속연기가돼서올해용퇴를하게되신거죠이번앨범에도조금도움을줬다라고하더라고그리고이곡이기동전사건담의섬광의하사웨이주제곡으로이제수록이되어서원래도알렉산드로스의곡이라서유명하겠지만그애니메랑같이이렇게협업하는곡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약간홍보효과도되게큰것같아요그리고그가수가 OST 를부르면그가수팬은그냥보게되는것같아요그영화가뭐든이배급사가알렉산드로스를고른이유는일본에서뿐만아니라건담이시리즈가해외에서도되게유명하기때문에해외에도영향력이있는아티스트를고르고싶어서알렉산드로로골랐다고하더라고요그리고이제영어버전도있고일본어버전도있겠죠시작을하도록하겠습니다난이로고도되게이쁘더라고근데이름이대가로를꼭쓰라고하더라고요왜어맞아요그게알렉산드로스의진짜의미를아그게중간에바뀌었어아중간에바뀌었어그게원래저렇게안쓰다가이름이바뀌면서어이름바뀌고그다음한번더바뀌었는데그때이제발로바뀌었더라고뭐지일본좀대가로많이쓰는것같아아이영광도이런걸보면서건담만드는공장인가이런걸막상상하게되게되더라고여기가도쿄돔의220배정도되는그제철소아맞아리프로되게반복되는데처음에는되게아름답게막가다가중간에빵때려주니까확실히약간락스틸이짙다고느껴지네요뮤직비디오는종합예술이잖아요이제저희가여러밴드를하면서느끼는건데되게달라요요르시카는되게투명한느낌이었고뮤직비디오가원호크는진짜유럽알렉산드로스는진짜그냥일본같은느낌일본의멋있는부분그런느낌이요그리고아까잠깐나왔는데저동일본제저도쿄돔의220배라고그공간이왜나왔냐면은그건담의갑옷합금을만드는데가그쪽배경이래요아그러니까이게일본애니메이션을보면슬램덩크도그학교모양그대로다있고그러니까이게또관광명소가또되기도하고하니까너의이름은거기서이제신주쿠역이랑그쪽나오는묘역이나오는데내가여기산다막갑자기괜히반갑고 친한척하게되더라고요 맞아맞아어드럼이되게바쁘네요이제새로들어왔으니까지금열기가지금열정이지금막넘치실거야지금존재감보여줘야아인터뷰를보는데진짜제가들어와서더좋아지는모습보여주고싶다고엄청그용기있게발언하시더라고요부담감도만만치않을텐데계속흰셔츠가나오네요그러니까이게뭐의미가있는것같은데건담만들것같은공장인데셔츠가나오고세탁기가돌고약간이거상황을봐야될것같아왼쪽기타는이제리드멜로디를치는기타가주로많고요오른쪽기타는코드매킹을치는경우가많거든요왼쪽오른쪽으로나눠놨던거는이제들으면서이제현장감을느낄수있게만들었지않나진짜라이브장에있는느낌으로
그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로도 활동을 하시는 그렇게 보고 나니까 갑자기 너무 잘생겨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야. 형도 배우 출신이라고. 오? 어? 어? 이번 목소리 들으면 너무 시원해지지 않아? 응. 그지? 뭔가 팍 뚫리는 느낌이 있지? 사이다 같아. 어, 그지 그지. 아, 이게 중간중간 한 번씩 나오는 표정에서 배우다 배우다? 라는 느낌이 뭔가 있어. 아, 이런 표정 뭐지? 시원해 역시 소리가. 어, 스코프. 이게 기타 리프를 많이 써가지고 그게 제일 귀에 꽂히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더라고. 그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본 음악이 약간 기타 리프가 좀 많이 쓰이는 곡이 많긴 하지. 한국에 비해서 그치? 중간중간 바뀌는 배경들도 다 되게 일본적인 것 같아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일본 그리고 이게 그 약간 교실 같은 데서 치는 느낌? 그런 약간 학생 학원물? 그런 일본 영화 느낌 그 구도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화에 잘 어울리지 않나? 아, 싶었습니다. 계속 스위치가 나오긴 한다. 그러네. 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노래할 때 같이 참여하고 싶은 느낌을 막 끌어당겨 주는 것 같아. 이거 진짜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근데 사실 오아시스에 있잖아. 잠깐 해볼까, 그러면? 저희 라이브 오시게 되면 꼭 같이 딱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보통 옛날 2000년대 록밴드의 곡은 보통 이 부분에 기타 솔로가 나오거든요. 오, 그러네. 그래서 그렇지. 이 부분에 나오면 관객들이 되게 아 솔로구나 멋있다 라고 넘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관객 참여한 곡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전 되게 기타를 치는 입장이지만 아 이게 맞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아쉽긴 한데 또 페이저 소리도 진짜 기가 막히지. 근데 드럼 소리 진짜 좋긴 좋다. 이게 전 멤버분도 이제 도와주시고 새로운 멤버도 이렇게 하면서 팬분들은 보는 재미가 있겠어. 진짜 새로운 것과 옛날 거에 합성한 것 같은 느낌. 드럼 세트가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멋있다. 아, 저 곡을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부를 수 있지? 아우. 아, 셔츠가 계속 나오긴 나온다. 어, 와이프 뭐야?
이분이 아 같이 박수 치라고. 이분이 자 같이 일하자 이런 거 작업복. 아 쿠키 영상 그런 건가? 근데 헬멧을 못 써. 엔딩인가? 이분이 새로 들어온 드럼 멤버 아니야? 그런 거 같아. 아 그래서 마지막에 환영. 아 그러고 아까부터 계속 티셔츠 계속 신경 쓰인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건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건담을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은 주인공 기체들 다 흰색이에요. 제철소에서 흰색 셔츠를 다린다. 뭔가 기체를 수리하는 느낌을 받잖아. 그래서 아마 그것도 의식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지 않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알렉산드로스가 15년도에 이제 그 메이저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때 붙었던 매니저분이 내가 건담 정말 매니아라서 아 언젠가 너네들도 건담 주제가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된 거야. 그래서 매니저한테 너무 큰 선물을 준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고 다들 멤버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되게 오랜만에 왕도 밴드를 본 것 같아요. 제1악의 왕도라는 느낌. 되게 청량감 있고 시원시원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같이 협업하게 된 애니메이션의 정신을 놓지 않는 모습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 오기 전에 공부했던 그 펑크락의 가사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도전하고 이겨내고 그런 가사들이 많았던 그때처럼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곡이었어요 저한테. 저희가 밴드를 되게 여러 밴드를 리뷰를 계속 해왔는데 제일 순수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테크닉이나 이런 것도 대단한데 우리가 이번에 락이다 하는 그런 그 큰 카테고리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전통 일본 락 같은 음악 들으면서 아 이런 구성으로도 음악을 전개가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2001년도에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고 노상 라이브부터 해가지고 라이브 홀들 있잖아. 우리 지금 막 신곡 기타 작업하고 그런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을 만드는 시간까지가 16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긴 시간 동안 지치지 않고 뭔가 계속 달려갈 수 있었던 그 에너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뭔가 이게 정도이지 않나 라는 느낌을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심오 미테쿠레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아.